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쇼핑 다음에 안 나오냐? 페이 이전에. 예, 왜안 나오죠? 아, 쇼핑 라이브에 왜 블라인드가 돼 있지? 예, 요거 블라인드 두개 뺄게요. 블라인드 되면 안 되는 애들.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예, 얘는 블라인드가 맞고, 쇼핑. 아, 제가 오타를 내네요. 예, 이런 오타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오타가 예, 엄청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쇼핑이, 예. 제가 만든 거에 착각해서 이게 네이버 검색창인 줄 알고 여기다가 검색할 뻔했어요. 진짜 감쪽같게 제가 한 거죠. 예, 쇼핑. 예, 쇼핑 맞네. 예, 둘다 되네요, 둘 다. 오타 내지 않게 조심하시고. 예, 잠깐 목이 말라서 이거 물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해서 아마 금방 마신 걸로 보이겠지만, 한 300ml 마셨거든요? 방금, 근데 제가 마신 게 대장내시경 약입니다. 네, 제가 내일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을 해서 설사약을 먹고 이제 곧 해야 되는데, 금식을 했거든요, 오늘? 네, 금식을 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저 설사약 먹는 것도 너무 맛있네요. 네, 시장이 반찬이다. 강의를 위해서 억지로 교훈을 드리자면, 예, 제가 이렇게 맛없는 약도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절실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코딩을 하게 돼요. 예, 열심히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스스로 내가 진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절실한가? 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절실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예,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예, 그런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물 마신 김에 억지 교훈 하나 드렸고요. 예, 공부는 특히 내가 절실하고 필요할 때 필요성, 예, 제가 필요성을 정말 강조하는데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낄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했던 게내 머릿속에 잘 남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 내가 진짜 프로그래머가 왜 되고 싶은가, 예, 그거를 매번 떠올려 보시는 게 좋아요. 슬픈 얘기지만 그냥 남들이 프로그래머 요즘 뭐잘 나간다더라, 프로그래머 돈 많이 벌수 있다더라. 예, 요런 거 듣고, 예, 그럼 사실,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니라 남의 꿈이거든요? 네.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닌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그럴 확률이 높아요. 네, 슬픈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왜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되는지, 예, 지금까지 뭔가, 예, 절실하지 않았다면, 그 절실한 이유, 이런 거라도 하나, 예, 가짜로라도 하나 만드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진짜 예,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예, 여기 지금 예, 세로로 쌓여 있죠. 세로로 쌓여 있는 이유는 예, 이렇게 딱 개발자 도구에 갖다 손 갖다 대면 리스트 태그가 그냥 한 줄을 쫙 차지하네요. 예, 한줄쫙 차지하네요. 이런 거 뭐죠? 블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여기 잘 보면 여기에서 잘 보면 얘는 디스플레이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리스트 아이템처럼 뭐 테이블 셀, 뭐 리스트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예, 디스플레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한줄 전체 차지하는 애냐 아니냐 요 정도만 알면 예, 그냥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얘는 한줄 전체 차지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한줄 전체 차지 안 하도록 바꾸면 되겠죠.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예,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 위에, 리스트 위에 UL이 있거든요, UL. UL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도 될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예, 그러면 자식은 이렇게,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저희가 플렉스 많이 쓰기로 했으니까, 플렉스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 예, 얘네들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마진을 좀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진이 12 붙어 있네요. 12. 그러면 저희는 이 리스트들한테 마진, 예, 저는 반대로 마진 라이트를 줄 거예요. 마진 라이트를 줘서 이렇게 조금씩 띄우고, 폰트가 좀 다르네요. 폰트. 예, 그러면 너 폰트가 뭐니? 컬러는 있고 폰트. 폰트 여기 있네요. 폰트 사이즈. 아, 여기. 레터 스페이싱까지. 레터 스페이싱은 뭐냐면 자간이에요, 자간.
그래서 예, 저희 글자들 보면 글자 간격이 조금 넓은데 이 카랑 페, 예, 카페, 블로그 이 글자들 사이사이를 줄여주는 예,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그 옵션이 레터 스페이싱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또 같이 이렇게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그럴듯해졌죠? 예, 컬러는 일단 그럴듯해졌고 그 다음에 저희는 요걸 줄여야 되는데 아 일단 저희가 그걸 안 했다. 예, 1130 예, 여기 헤더에서는 이거 1130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걸 안 해줬네요. 예, 내부 센터 하나로 감싸죠. 예, 여기서 div 예, 그냥 이렇게 참 내부 센터 해서 예, 요 태그로 한번 left랑 right를 감싸주고 네, left, right를 감싸주고 내부 센터에는 샵 내부 센터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다음에 justify 컨텐츠 예, 가운데 정렬이 justify 컨텐츠 센터였죠. 이런 식으로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운데에다가 붙는데 가운데 붙으면 아 위스까지 위스는 1130 1130인데 여기 왜 예, 왼쪽에 공간이 있네요. 예, 메일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UL 예, UL 태그가 예, 공간이 넓네요. 그쵸? 예, 공간이 넓어요. 아 패딩이랑 마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없애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UL 여기서 패딩 0, 마진 0 이렇게 붙고 그러면 다시 내부 센터가 있고 내부 레프트 내부 레프트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이렇게 줘서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이렇게 줘서 가운데 쪽으로 내리면 좋겠죠? 네브 레프트에 요걸 또 줬다. 예, 그래서 일단 위치를 대충 맞춰요. 예, 꽤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 예, 거슬리는 부분만 좀 집으면 될것 같아요. 특히 여기 아이콘들 아이콘 간격 얘는 I 얘 옆에는 마진 라이트를 하나 줘야 될것 같고 메일에는 마진 라이트 5픽셀 4픽셀 예, 이게 픽셀 맞추기가 제일 힘들어요. 눈으로 맞추는 거라서 그 다음에 예, 제자리에서 옮기기 예, 제자리에서 옮기기를 하면 좋은데 그럼 포지션을 쓸 수도 있고 사실 버티컬 얼라인 써도 되거든요. 버티컬 얼라인이 세로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런데도 대충 이렇게 옮겨보면서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미들이면 너무 내려갔고 제가 이거 기준 알려드렸죠. 요거 하는 방법은 여기 메일 앞에다가 영어 X를 놓고 예, 그 X의 가운데 점이랑 여기 이미지의 가운데 점이 버티컬 얼라인 미들이다. 예, 그런 식으로 알려드렸고 기본 값은 X의 밑에 부분이랑 이 이미지의 밑에 부분이 예, 일치하게 된다. 예, 그게 베이스라인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기본 값. 예, 실제로도 X의 여기 밑에 부분이랑 이미지의 밑에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일치하죠. 예, 요게 원래 기본 값이라서 예,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보면서 맞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잘못 맞추겠다. 이걸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픽셀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다시 X자는 예. 참고용으로만 했다가 지워두시고 이렇게 하면 버티컬 라인을 3 예. 이러면 똑같아졌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예. 버티컬 라인 베이스라인이랑 예. 미드를 꼭 알아두세요.
걔네들은 그 뭐야 중간이 아니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 메일 어디 갔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똑같고 쇼핑 얘네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쇼핑 얘네들 그 한번 잠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쇼핑 애들이 날뛰고 있죠. 쇼핑이랑 TV 애들이 날뛰고 있는데 얘는 네, 똑같이 버티컬 얼라인에서 조금 낮춰주면 될 것 같아요. 3 4 네,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 주니까 안 날뛰네요. 예,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쇼핑을 잠재웠고 그 다음에 TV 아이콘도 있는데 TV 아이콘도 일단은 이렇게 줘보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예, 얘도 1픽셀 예,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너무 내렸다. 한 번만 더 마이너스 2는 예, 맞췄고 예, 오른쪽 TV를 좀 더 당겨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진을 마이너스로 주면 예, 당겨올 수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 다 맞았고 마지막에 더보기는 아예 폰트 자체가 다르네요. 예,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게 다르죠. 그럼 얘는 너 뭐니? 폰트 쪽이 다르고 폰트 관련된 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까지 그래서 예, 마지막에 더보기 있죠. 더보기 친구는 좀 뭐? 예, 클래스 뭐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네네. 여기 옆에 화살표 예, 이거는 애프터로 주죠. 애프터 예, 애프터로 줘도 될 것 같아요. 레프트 예, 뭐 이렇게 주고 레브, 레프트, 모어, 애프터. 애프터 주면서 예, 아까 여기 이런 것들 있겠죠. 스프라이트 이미지일 거거든요. 저런 거 예, 스프라이트 이미지 쓰면 좋은 게 예, 그 이미지 하나에서 모두 다 찾을 수가 있어서 예, 그 점은 좋아요. 이미지 경로 매번 막 이렇게 찾거나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예, 한 이미지 파일 저희 이 SP 메인 여기 안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그 백그라운드 사이즈랑 백그라운드 포지션 예, 요 둘만 잘 잡아주면 되거든요. 예, 사이즈랑 포지션 예, 요 둘만 잘 잡아주면 돼서 그 점은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예, 폰트 웨이트 굵기를 풀어야 될 거거든요. 폰트 웨이트는 400 예, 참고로 400이 아마 노멀 예, 기본값일 거예요. 예. 기본이 노멀인데 그게 숫자로는 400일 겁니다. 이게 100단위 400, 500, 600, 700, 800 이렇게도 점점 굵어지거든요. 네, 예, 기본값인 400 예, 요거를 하나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폰트 웨이트 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 부분도 얘도 버티컬 온라인 탑 이걸 빼야겠다. 예. 버티컬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 스스로 설정하면 좋다 그랬죠. 그러면 마진 레프트 없애면 마진 레프트는 한 뭐는 5 정도? 이 정도 맞는 것 같고 버티컬 얼라인은 1픽셀? 네, 1픽셀만 올리기. 네, 그럼 맞는데 이게 미세하게 레터 스페이싱이 달라요. 예, 그럼 레터 스페이싱도 0으로 예, 이런 미세한 차이 예,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면 디자이너들이 매우 좋아해줍니다. 디자이너들이 이런 거 엄청 신경 많이 쓰거든요. 예,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개발자가 무시해버린다 예, 0.3픽셀 막 이런 거 틀리는 거 무시해버린다. 그럼 디자이너들이 엄청 화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맞춰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진 레프트는 5픽셀
좀 더. 7픽셀? 7픽셀 됐고, 그 다음에 버티컬 온라인은 2픽셀? 와우, 완벽. 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네, 완벽. 네,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사실 거슬리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여기 도서. 예, 도서만 조금 달라요. 도서만 조금 다른데, 아, 도서랑 여기 지식인 이것도 좀 다르다. 이거는 레터 스페이싱 문제일 겁니다. 레터 스페이싱. 예. 저 정도 디테일은 그냥 이제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 올렸을 때, 예, 손 올렸을 때 요거 하고 날씨 같이. 예. 뭐 이렇게만. 에이 호버 뭐의 경우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하겠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다시 벌어졌지? 아, 마진 레프트가 안 돌아갔네요. 네. 마진 레프트 5였었나? 네. 이렇게 하고 손 올렸을 때 똑같게 똑같아졌어요.